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에도 제법 날씨가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 차량 통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길가에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꽃 구경 좀 하고. 야, 이 땡볕에도 말이지,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야,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날씨가 아주 따끈따끈한 게 아주 대단하구만, 대단해.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얼마나 더우십니까? 도깨비도 일하다가 잠깐 차를 세워놓고 주변 구경을 하고 있는데, 되게 덥네. 아니, 넓네. 넓어. 자, 잠시 일을 하다가 도로변에 꽃이 예쁘기 때문에 잠시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태백이 요즘 어제 보니까 한낮에 피크 온도가 약 34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사시는 지역의 그 해발 고도와 태백의 해발 고도는 적게 봐도 한500 내지 우리가 보통 평야지대의 도시들은 해발 100을 넘는 경우가 드문데, 태백이 평균 해발 700m 이상의 고원지대라고 생각해보면은 태백의 날씨도 요즘에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한번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비록 날씨가 좀 덥고 하지만은 이런 때일수록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렇게 더워봤자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것이 사실이고, 자, 도깨비 화면 저쪽에서 가을이 이제 머지않아 단풍을 타고 설렁설렁 올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름도 덥다 소리가 나오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입니다. 자, 한백산 도깨비가 일을 하다가 말고, 잠시 태백의 여름 영상을 담아보고 있는데, 자, 더울 때는 정면으로 맞서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인내하다 보면은 또 여름도 금방 저산 너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가 어쨌든 대단하긴 대단하네. 대단해.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맺습니다.